When I was young, I have two dreams. First dream, I want many people make smile. Second dream, make my clothing brand and many people wear put on take. Wait, please. A lot of people wear the brand I created. That's it. So now my dreams come true. The brand name is Rasa.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류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옷에 대한 관심이 조금 있어가지고 예쁜 옷 있으면 그거를 사서 입고 나가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관종이었죠. 어쨌든 그만큼 옷을 좋아해서 라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는 제가 1년에 한두 번 굿즈를 했잖아요. 그런 굿즈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정말 제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을 브랜드화 시켜서 꾸준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 오픈해서 업로드되는 초창기 옷을 보여드릴 건데, 보여드리기 전에 혜택 같은 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영상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 보시면은 제 라삭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해주시면은 3,000원 포인트 지급이 되고요. 카카오톡에 라삭 플러스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추가만 해주셔도 쿠폰이 발급되고, 보통 리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포토 리뷰만 해주셔도 저희가 3,000원 포인트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첫 제품군을 구매를 하셨을 때는 브랜드 카드 뒷면에 제 사인이 프린팅 돼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랑 해주시면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브랜드 라삭이 이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오픈을 하는데, 이때 시즌이면 사실 반팔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반팔은 이 한 제품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품들은 맨투맨이나 긴바지 이런 것들 있고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좋은 재질에 좋은 퀄리티로 만들 겁니다.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만족감은 100%로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품군 바로 보여드릴 텐데, 이게 일단 기본 옷입니다. 라삭. 이게 사실 저의 시그니처를 따온 거죠. 라삭라삭에 라삭을 빼고 앞으로도 그냥 라삭라삭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 편하려고 어떻게 보면 만든 거예요. 개소리야. 뒷면에는 저를 본따서 만든 요런 장면을 이제 넣어놨습니다. 딱 보시면은 제가 178에 몸무게가 83kg거든요. 이게 엑스라지 사이즈입니다. 어차피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실측이 다 있기 때문에 실측 보시고 사시는 게 사실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오버핏하게 좀 프리하게 이렇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느낌. 지금 여름 같을 때는 이런 반바지에 이렇게 유발 같은 거 하나 신고 심플하게 약간 오버핏이라 가지고요, 부담 없이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만 또 하면 아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 흰색도 있습니다. 저걸 꺼져, 저걸 입어. 사실 요 모자에는 검은색도 잘 어울리고 이런 흰 티도 잘 어울려요. 활동성도 좋아가지고요, 개같이 뛰어도요 절대 땀이 안 나고, 이건 개소리예요. 허위, 사실 허위 광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핏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만든 옷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모자를 또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디리리리리리 라삭라삭 모자. 제가 모자를 많이 써가지고 모든 모자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먼더플레이스나 레디랜드나 모자 많잖아요. 써보면은 한 10개 중에 4개 정도밖에 안 어울려요. 그래서 이거 나한테 어울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좀 편하게 어울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단 핏을 맞췄습니다. 엔간한 사람들이 모자를 착용했을 때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만든 거고, 자, 요거는 이렇게 네모난 로고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안을 보시면은 이게 또 저희 라삭의 포인트 로고입니다. 이 로고는 다른 옷들에도 많이 부착돼서 나갈 예정이에요. 색깔이 좀 베이지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좀 단색깔 좋아하는데, 기다리세요. 이번엔 진짜 라삭이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네이비색, 베이지색 이렇게 두 가지 스타일의 모자를 만들었고, 네이비색도 이런 힌트에 이거 하나 걸쳐주고, 이거 아시죠 여러분, 눈 살짝 안 보이게 해가지고 약간 신비주의 살짝 하고 코끝만 살짝 보여주고, 여기서 콧대 높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메리카노 알고 있습니다. 바로 번호 따가지고 그날 바로 헌팅 끝. 자, 이렇게 반팔이랑 모자는 이렇게 준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FW 제품. 자, 우선 맨투맨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그냥 검은색이고 나머지 한 종류는 색깔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카키색입니다. 여기는 라삭이라고 이렇게 싹 박아 넣었고, 뒤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소재가 피그먼트인데, 보통 피그먼트 하면은 조금 딱딱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고 되게 핏을 루즈하게 내렸어요. 핏 바로 보여드릴게요. 청아리 꺼지고 입어버려. 자, 여러분, 이런 루즈한 핏입니다. 자, 전체 샷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담스럽죠? 조금만 참으세요. 저도 부담스러워요. 이거는 약간 가을 패션 맨투맨 플러스 반바지. 요게 또 여심을 자극하거든요. 거기다가 약간 모자 뒤로 쓰지 마세요. 요새 뒤로 잘 쓰지 않아요. 저는 사실 촬영할 때만 뒤로 찍어요. 왜냐면 남캠이잖아요. 요런 핏입니다. 약간 루즈하죠? 이게 지금 X라지 사이즈예요. 그리고 뭐 뒷모습도 깔끔하게 떨어져가지고 뒤로 붕 뜨거나 하지 않습니다. 요 정도 핏입니다. 색깔이 요거 하나냐? 그러면 더 서운하죠, 여러분. 피그먼트의 국룰 바로 차콜입니다. 자, 이 차콜 바로 입어볼게요. 이거는 지금 스타일에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 저는 상하이를 비슷한 색깔 입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 카키색 바지를 제가 선택을 했잖아요. 그 위에는 이런 차콜, 그리고 살짝 절제된 네이비 라삭
라사 라상라상 이렇게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냥 요거는 취향대로 골라서 입으시면 될 것 같아요. 피그먼트 맨투맨은 요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고 그리고 맨투맨이 하나 더 있다 그랬잖아요. 자 요거는 사실 살짝쿵 입어도 좀 스타일리시하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바로 반지버 맨투맨입니다. 이봐봐 약간 핏은 요렇게 떨어지는 그런 핏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옆에 스트링이 있어요. 이 스트링을 요렇게 당겨주고 반대편도 살짝 당겨줘서 안으로 살짝 말아 넣으면은 반지버 맨투맨 느낌 되는 거죠. 약간 밑에 루즈한 거를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이즈가 거의 두근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X라지랑 그냥 라지. 왔어 은혜야? 일로 와봐 잠깐. 저 은혜가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때? 맨날 이거 어때 할 때 나 밑에서 듣다가 약간 홈쇼핑처럼 하는데 진짜 못한다 이 생각했어. 너 잘할 수 있어? 아 광 같은데 근데 근데 뭐해 지금 라온이 때 못하잖아. 라온아 아빠 돈 벌어올게 조금만 기다려. 이거 썸네일이야. 자 여러분 여기 옷에도 로고를 포인트로 달아놨는데 이 로고랑 라상 베이지색 모자랑 약간 매치도 되나? 약간 그런 거를 매치시키려고 하지 마요. 나는 근데 되게 디테일을 매치시키려고 하는 너 지금 브랜드 파괴시키려고 나가 꺼져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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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오나 잘가. 아 이거 찍었어야 되네. 아 김상만 잠깐 오라고 했는데 김상만이 계속 도망가가지고 상만 일로 와봐 잠깐만 상만 잠깐만 일로 와봐. 아니 왜 그런 건데 왜 안 오는데 개어이 없네. 뭐야 미친놈아 너 지질래 진짜로? 삼마 깎아? 일로 깎아. 일로 와봐 상마. 나 진짜 일로 와. 이러면 와요. 일로 와. 이거 봐 이거 봐. 웃기지? 웃긴 놈이야 이거. 이렇게 강아지 들고 있을 때 이거랑 이거는 맞아? 이거랑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이거랑 이거는 괜찮아? 이 귀랑 이거는 괜찮아? 아 자 여러분 그리고 저는 사실 바지를 되게 좋아해요. 보세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 들어가도 저는 무조건 제품군에서 바지 먼저 봐요. 바지가 제 스타일이면 대충 거기 있는 옷이나 이런 것도 제 스타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지를 한 가지 종류 그리고 세 컬러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깔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카키색 바지입니다. 퍼티그 팬츠인데 면을 굉장히 좀 짱짱한 면을 써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워크웨어 뭐 아메카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그런 바지.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주머니 쪽에 끼알로 로고를 또 하나 박아놨습니다. 이거 바로 한번 입어볼게요. 은혜야 내가 바지 버는 거 제대로 찍어라 알았지? 진행시켜 영차. 아 그거 확대했다고? 어디까지 나왔어? 고추. 너는 왜 이렇게 고추를 다 보라고 해? 보통 다른 와이퍼분들은 나만 봐야 돼 하지 않아? 나만 안 보면 돼. 자 바지는 요렇게 떨어집니다. 전 다리가 짧아서 살짝 롤업 했는데 롤업 하면 핏이 더 예뻐져요. 근데 다리가 기신 분들은 롤업 안 하셔도 되고 이거의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자 바로 이 고무줄입니다. 자 고무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구고 지금 제가 주먹 하나 더 남거든요. 근데 고무줄 때문에 절대 흘러내리지 않아요. 이거를 가장 마르신 분들이 입었을 때는 27인치 분도 흘러내리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34인치 이상까지 되시는 분들도 전부 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프리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바지에다가 차콜 맨투맨 있죠. 요거 한번 입어볼게요. 저는 그냥 요렇게 입어도 잘 어울립니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입고 힙한 카페 가가지고 이렇게 음악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앞에서 그냥 아메리카노 하나 주시면서 번호 따가지고 그날 바로 어디 가죠. 그리고 애기 생기고 행복하게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인생 결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가지 색이 더 있습니다. 자 바로 블랙과 베이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다 입어봐야죠. 열어봐서 자 일단 지금 블랙을 입었는데 요 정도 기장이면은 롤업을 하지 않고 신발만 살짝 이렇게 덮어주면은 핏이 예쁘게 이렇게 지지직 잡히거든요. 그냥 이렇게 다녀도 되게 예뻐요. 그 이런 차콜 어두운 계열이랑 같이 입어도 좋고 아니면 뭐 흰티 그냥 이렇게 바지 입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지 바로 한번 입어볼게요. 열어봐서 자 이 베이지색 바지도 제가 너무 좋아하고 많이 입는 바지이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바지예요. 근데 사실 지금 생매측은 안 맞아요. 차라리 아까 입었던 라삭티 이렇게 약간 스트릿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이런 거 톤다운 시킬 수 있는 이런 거 하나 해가지고 조금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보시면은 가을에도 그냥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스타일리시해요. 지금 보세요. 괜찮죠?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라삭 브랜드의 대망의 첫 번째 제품군들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수량들을 많이 해놓지 않았어요. 저희도 이 브랜드를 사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유튜브 저도 처음 거 보면 제 핸드폰 집어 던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면서 헌터팡이라는 채널이 성장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금 소량씩만 더 가지고 잘 나가는 거 품절이 되면 다시 리오더를 시켜가지고 재주문해서 다시 제공을 드리고 안 나가는 것들은 다시 한번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나가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더 예쁘게 만들어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도전하면서 이 브랜드를 한번 이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덕에 제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사달라고 절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사달라고 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해주신 것 자체가 다 여러분들 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루랄링고가 이 주변에 왔대요. 그래서 그 친구 잠깐 만나고 또 라온이 이제 많이 컸어요. 우리 라온이랑 은혜랑 같이 노는 브이로그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옷으로 런웨이 쓰는 그날까지.
오늘 온도가 35도래 밖에. 그래서 루랄링고가 캠핑장에 있대요 여러분. 근데 캠핑장에 라온 데려가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은혜가 라온이 보고 저 혼자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상마이. 상마이도 상마이 그럼 데려가 갈게요. 출발 달려라 맹수. 아영호 희사장 희상이에요. 다리 자기가 하는 거야? 왜 신나서? 신나. 희성이 진짜 얼굴 바뀌었다 그때랑. 뭔가 미소년처럼 됐어. 나는 어때? 너 얼굴이 태열 개 많이 났다. 이 뭐 할 거냐 근데 오늘? 요즘 여기 째복이라고 비단 조개가 그렇게 많이 잡. 많아 여기 많아. 나 컨텐츠 했었어. 잡아가지고 내일 집에 가서 칼국수를 해 먹든 해보려고. 아 그래 그래. 어 이것도 있고 모자도야. 모자 한번 써봐라. 근데 내가 모자가 얘, 안 나올려. 그거 둘째치고 의성이가 이거 작은데 이게 진짜 커요. 어 여기가 엄청 커. 군대에서 몇 호 썼다고? 61호? 62호인가? 내 군생활 2년 중에 62호 한 명도 없었어. 내 옆에 있었네. 장난이야 사실. 거짓말 하지 마. 나 써봐. 뭐, 와 엄청 크다. 좀 줄여야 되겠다. 뒤에 줄여봐. 뒤에. 야 근데 니 괜찮다 객관적으로. 오. 아야 야, 아, 혜정아 왜? 아니잖아. 아 진짜 이거는 그거야 지금. 혜정이가 니가 이런 모자 쓰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어때 여러분? 같죠 뭐. 너 이거 썼어? 아. 나 비싼데? 너 62호네 이 새끼야. 어 상마이 잡으려 한다. 어 상마이 피한다. 이거 봐봐. 상마이 외면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 죽어도 안 봐. 아 이성아 아파. 의선이가 이거 줬습니다. 이거 요새 핫하던데 아사이 드라이 뭐 거품 나고 하는 거. 저는 술 안 먹어 모르겠는데 은혜 갖다 주라고. 야야야 노래 나오면 너 딱 먹어. 요것도 이따 갖다 줄게요. 조개 잡을 준비 됐어? 됐지. 아직 나 안 됐어. 뭐가 안 됐는데? 이거 다 졌잖아 새 옷인데. 자주 벗는다 너. 자 여러분 저기 지금 이모랑 장모님이랑 계시거든요. 조개를 잡으셨을 거예요. 좀 달라고 해야겠다. 이모 안녕하세요. 어서와. 오 많이 잡으셨다. 이거 그냥 발가락으로 땅파 잡는 거죠? 그래요. 일로 와봐. 내가 잡는 거 알려줄게. 이런 거 있지 해초. 이런 게 바닥에 박고 있을 때가 있거든. 그럼 이거를 물고 있어 두 개를? 그렇게 잡는 게 제일 쉽고 여기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이런 거 다 뒤진 거 물수제비 이런 거 이런 거 안에 박혀 있지. 이런 거를 하잖아? 그러면은 안에 물고 있는 경우가 있어. X가 없어. 잠시만 발에 뭐 걸렸어. 설마 바로 느끼는 거지 이렇게 뒤진 홍합. 네. 아, 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몇 살이야? 9살이요. 오, 사투리 바로 쓰는구나. 네. 어디서 왔어? 대구요. 아, 빵이에요? 할 수 있어, 빵이에요? 그게 뭐예요? 너 찐팬 아니구나. 눈 뒤집어 까는 거. 하나, 둘, 셋. 됐다, 됐어. 제 친구도 와도 되나요? 그럼요. 친구야, 너 일로 와. 저 삼촌 알아? 좀 있는데요. 모르는 게. 시민을 거쳐서 보여주거든요. 아, 그럼 하지 마. 나도 눈 뒤집어요? 하나, 어, 뒤집어요. 둘, 셋. 감사합니다. 뭐 좀 드릴까요? 야, 괜찮아. 기회야. 아니. 그거 그만두세요. 그거 너무 많아요. 이거 어떻게 먹어야 돼요? 그냥 삶아서 먹으면 돼요. 아, 삶아서 짜서 먹어도 돼요. 이 수시개로 빼드시면 변비에도 좋고. 아, 너 변비 있잖아. 그런 걸 왜 말해. 아, 여기 얼굴에 여드름 몇 개 났네. 이게 똥이거든요, 사실. 네, 그러니까. 똥 좀 빼세요. 감사합니다. 많이 잘하세요. 안녕. 그래, 그래, 빨리 한 마리 잡아. 보리멸이야, 보리멸. 개맛있어. 일단 달려봐. 나 옛날에 매미 잡았어. 너 좀 잘 찍으래. 까만 형님이 너 거 영상 보고 웃겨 죽겠대. 너 바닥만 찍고 있어가지고. 짜증났어. 아 차가워서 울어. 아, 우리 라온이 언제 이렇게 담글까. 자주 가야지 뭐 한번 끓여 먹지. 와. 다 먹겠습니다. 또 놀러 올게요. 여러분들 조가 보여드릴게요. 조가. 저희가 이만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상마이 데리고 은혜한테 다시 가볼게요. 마무리 네가 라삭라삭해라. 어떻게 해야 되지? 얼굴 진짜 나는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어렵진 않구만. 하나 둘 셋. 자 그럼 집에 가서 볼게요. 라삭라삭. 살짝 쑥스러워한 거 보이더라. 전혀 라삭라삭. 여러분 집에 들어왔는데 라온이를 은혜가 재웠다고 했는데 다시 깨가지고 라온이의 폭주가 시작됐습니다. CCTV로 보고 있죠? 라온아 괜찮아? 안 들리지?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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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괜찮아 괜찮아 그냥 괜찮아 괜찮아 제발 괜찮아 제발 괜찮아야 돼 제발 우리 좀 잘게. 아이고 아이고 서러워. 드디어 라온이를 지었습니다. 너무 피곤하지 그냥. 빨리 먹어 아사히.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직 자고 있어요.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술 한 번 마시죠. 근데 이거는 너무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어우 야 좋게 좋아. 너 엄청 좋아할 것 같아. 좋아? 장난 아니네. 너는 가라하게 먹고 싶다 그지? 너 목소리 조금만 크게 내줄 수 있어 혹시? 닥쳐있어. 그래 그 정도로 내줘. 성훈이가 힘들대. 목소리 너 너무 작아서 안 들려가지고 하나 더 올리는 거 개빡쳐 개똑같고 진짜 개짜증나가지고. 그거 너잖아 씨. 성훈 씨. 야 성훈이야 진짜 그렇겠냐? 성훈이한테 그렇게 내가 뭐가 돼. 성훈아 미안하다. 그럼 뭐야 씨.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거잖아. 너 목소리 너무 작았어. 하나
데시벨을 올려야 된다고. 또 그럼 네가 애 3일 내내 너도 혼자 다 봐봐 얘랑. 그러면 너도 3일 내내 컨텐츠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발 너 지금 보이지? 발 작살나고 목이랑 산 속에서 숨어가지고 뭐 잡겠다고 여기 작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끝나고. 이래서 싸웁니다 여러분. 얘기를 낳은 부부들이 이렇게 싸우해서 이제 지가 더 힘든 거라고 생각. 그렇지 맞아.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좋게 한번 설정을 해보자. 시작. 너무 힘들었어? 그 혼자 3일 동안 애 보느라 수고했어. 애기 울면 상마이 찡찡대고 산책 가자 그러고. 맞지? 응. 고생했어. 응. 니 차례야, 이 근데 얘 이런 말 잘 못해요. 무슨 어린 애 새끼 마냥 아무것도 못. 정훈이가 그랬대. 형님, 형수님, 소리 좀 내서 웃으라고 하세요. 저도 소리 없이 웃고 있는 거야. 저 웃으시네. 자, 여러분 내일은 루랄링구가 아침에 온다고 하거든요. 내일 친구 오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라삭라삭. 그렇게 속삭이지 마 진짜로. 라삭라삭. 15분 기다리라고 했는데 1시간 기다렸어. 1시간 걸렸어? 입술에 헤르피스 타가지고 개 아파가지고. 잠깐만. 초코였지. 앵두 달고 온 줄 알았네. 야 씨 개부럽다. 와 씨 놓고 먹네. 희성이가 만지게 해봐 은혜야. 희성아 친구 이 내놔봐. 안 된다. 개 웃기네. 희성아 이거 줘봐. 엄마 닮았어요.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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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미안해. 어? 냄새 맡을라 한다. 오. 한 번 상만이가 라온이 핥은 적 있어. 왜? 내 손인 줄 알고 놀래. 핥고. 아마 핥고. 와. 아 그거래. 애기 손은. 저도 되긴 하는데 애기 거라서 많이 남긴 할 것 같긴 한데 남으면 줘 남으면 조금만. 희성이 상만이 노려본 거 봐. 내 밥인데 뭘 봐. 이것만 보고 있어 숟가락만. 상만이? 응. 상만이 간식 줄까? 상만 깎아 앉아. 그리고 저기 청소해야 아직 엎드리는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앉아 하우스 아니야 앉아. 아, 엎드려 보이 옳지 뭐. 뛰어가고 와서 거의 화로인데 화로. 뭐야? 아, 희성이는 저거 달래? 바꿔 먹어. 상마이 감자 먹고 게 육포 먹고. 상마 이거 줘? 아니 이게 뭔데? 감자. 나도 먹어봐도 돼? 응. 아무 맛도 안 나. 그냥 감자 찐 거야. 어차피 그 사료에 감자 들어가. 야 이거 환장하겠다. 희성아 줘도 돼 이거? 어 입술 방금 이렇게 했는데? 둘 중 누가 먹을 거야? 상마이 먹어. 어유, 어유, 감자 다 뛴다, 야. 야, 상마이 좀 반겨줘. 오빠 좋아가지고 아주 그냥. 진짜 이제. 상만아, 희성이 냄새 맡아. 그렇지. 몰래 맡는다? 라온이도 가끔 몰래 맡아, 맞지? 라온이 웃겨봐. 겁에 질렸는데? 이거 라온이라 생각하고 여기다 해. 와 유발 진짜 크다. 장난 아니지? 얘는 나중에 커가지고 조선을 뒤흔들 거야. 랄부에 물 차는 그런 게 있대. 아.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아씨 베이비 베이스에 무서운 걸 지니고 있구만. 나중에 여자 꼬실 때 핏살기 같은 거 꼬줄 수 있는. 바지 내려 바로. 나랑 사귀자 싫어. 에잇! 넌 그렇게 사귀어야 한다. 근데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만약에 희성이 라온이 커가지고 금쪽이 되면? 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에? 까보고? 근데 키 195에 몸무게 100kg야. 그래서 로키 캐인데 갑자기 다리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네 다리가 부러진 거야. 얘 말을 잘 들어주던가. 두 번째는 얘가 감히 나한테 그러지 못할게 조기 교육을 지배를 해놓는 거야. 근데 희성이가 정신적으로 무섭지만 계속 참다가 한번 터트려야겠다 해가지고 너를 발로 차고 했어. 너가 로킹 맞고 억 하면서 이렇게 무릎을 바닥에 꿇은 거야. 넌 지금 이 자세고 내가 희성이야. 아빠 내가 겁먹은 줄 알았어요. 하고 애에서 바로 얼굴 찼어. 넌 상만이가 치료해줄 거야. 와 씨 이거 맞을 생각하니까 개무서워. 지금 이런 애가 맞지? 옛날에는 고교장으로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놓기라도 했지 그냥 빼버린다. 나 산속에다 버려줘 캠핑장피랑. 유튜브 실컷 찍게. 야 그거 근데 팁 이쁘다. 이거 뭐냐? 몇 번을 홍보하는지 모르겠다. 라삭 라삭 티라고. 앞으로는 라삭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둘이 있는데? 머리에 라삭? 이 티에 라삭 있으니까 라삭. 아 진짜 올렸다. 초밥 주스 안 시켰는데? 이 팬이여가지고. 아 진짜로? 아
아니 구독자분이 아닌데 너 나 제대로 찍은 거 있지? 맞아, 맞아. 얘 맨날 유튜브 찍을 때 땅 찍고 있다니까. 너 나 지금 찍혀? 어 찍고 있어. 은혜가 찍고 있어. 지금 이마인데야 딱 알겠어.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은혜야 좀 가르쳐줘라. 아니 근데 신설 카페라서 그냥 얘기 한마디 했다가 주신 거면. 어, 알았어 알았어. 맞아? 이거는 그냥 서비스로 드린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없지. 너가 물어봤어. 알았어. 호박 주스요. 혹시 알아봐가지고 주시면. 아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널 알아보신 거야.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숲속의 빈터라는 카페거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호박 주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마시겠습니다. 근데 네. 너가 먹고 싶다 했잖아. 뚜껑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은둥이셨네. 너가 가야지 그러면. 야, 야 빨리 가. 나 빨리 가 빨리 가. 너 뭐해? 월급 받죠. 네 월급이야. 성과금. 네 이번 달 성과금. 회장이 개웃는다. 회장이 점점 배신한다. 테이크아웃 50%나 해? 너 이제 집에 가야 되잖아. 왜 그래? 지금 얼굴에 튀었어? 발라 서비스야. 이거 성과금이야. 어, 야 회장이 죽는다 죽어. 은혜 정색해도 회장이 혼자 웃는다. 근데 이제 틀어지는 거래. 이제 우리 둘만 만날 수 있어. 예. 둘만 아니고 얘네까지지. 아 괜찮아. 애기들 뭐 케어하면 되지. 힘으로 하는 거잖아 육아. 네 손 자유롭지 못할걸. 근데 애기 바닥에 놓고 찍을 사람. 미친 사람으로 만든구나. 이거 할 수 있냐? 뭔데? 야야야야야.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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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안녕. 다음에 봐. 마지막 곰팡이 분들한테 할 말 없냐? 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구독자가 다시 미친 놈아 라삭 브랜드 많이 사달라고 하고 꺼져. 아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라삭 브랜드를 체험해보고 만져보고 입어봤는데. 가. 들어가. 뭐 준비했냐? 가만히 있다 갑자기 일어나니까. 여러분 지금 라온이 재웠고 은혜 한번 라삭 브랜드 입어본다고 하거든요. 은혜가 입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혜야 너 별명 뭔 줄 알지? 아무튼데 기분. 멋있다. 이 새끼가. 괜찮네. 잘 어울리네. 오. 아메리카노 쪽쪽 봐라. 아메리카노 쪽쪽 봐라. 연락처럼. 남자가? 저요? 결혼했어요. 스웩. 한 번만 더 입어보자. 너무 잘 어울린다. 지금 뭐 빨아야 되죠? 아메리카노. 고생했어 은혜야. 월급 넣어줄게. 사실 은혜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원래 은혜는 약간 뭐라 그래야지? 섹시걸. 섹시걸이었어요. 그랬대요. 섹시걸. 너 트월킹 할 줄 알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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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은혜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사람 다 배려놨어요. 여러분 내일은 라삭 브랜드 촬영을 합니다.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전문 촬영자분이랑 같이 일하는 실장님 같이 오셔가지고 촬영을 하는데 잠깐 한번 찍어볼게요. 지금 라온이 자거든요. 은혜야 그거 보자. P P 어? 뭐야? 오 하나 둘 셋 충성. 이게 뭐냐. 내일 봐요 라삭. 자 여러분 이제 라삭 브랜드 촬영하려고 촬영팀이 오셨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멋있는 척하고 이런 거 못하는데 괴로워 됐습니다. 촬영은 저랑 은혜랑 전에 살던 저 집에서 촬영을 하고 바닷가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어땠나요 객관적으로? 호징이 근데 의상 촬영 해보신 거예요? 아니 안 해봤죠. 약간 이게 천부적 탤런트가 하지 않나요? 실장님 헐겠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자 여러분 드디어 브랜드 촬영은 나왔습니다. 와 이거 개 힘드네요. 모델분들 진짜 리스펙하고 물론 저보다는 찍어주신 분들 옷 매무새 같은 거 신경 써주시는 분들이 훨씬 더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만든 브랜드인데 보고 제품 마음에 드시면 많이 구매해주시면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네요. 아침에 찍었는데 집에 들어가야지. 여보 다 왔어. 여보도 고생했어. 라운 씻겼어? 상태 좋아 보이네. 상태가 좋아 보여. 물고기야? 아니 컨디션 우리 집의 아침 풍경입니다. 항상 라운이 아침 아침에 저렇게 놀고 상마인 옆에서 긴장하고 있지. 상마 요새 나 엄청 좋아한다. 아 라온이 아빠 보고 있어. 너 비켜. 먹이야 상마. 너가 더 머리가 좋아 라온이보다. 라온 손 하보잖아. 자존감을 찾아 알겠지 김상마. 손 봐봐 너가 얼마 똑똑해. 상마 앉아. 그렇지. 손
아니 왜 거기 나죠? 뭐야? 유리콘. 야야 왜 이렇게 좋아? 야 왕자야. 곰팡이 분들한테 한마디. 아삭티 많이 따뜻해요. 아유 잘했어. 오늘 분유 20ml 추가. 라온이 웃기만 하지만 우리 상마이는 겁도 먹어요. 아이씨 내가 뭐 했다고 진짜 얼굴만 들이댄 거잖아. 여러분 그거 모르셨죠? 사실 저희 집에는 마법사가 삽니다. 또 마법을 부리고 있네요. 오 아빠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리고 그것도 모르셨죠? 우리 집에는 미친 듯이 물티슈만 뜯는 물티슈 귀신도 있습니다. 저기서 리랄 하고 있네요. 아유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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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개울가에 황소개구리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팔딱팔딱 개구리 되자마자 니네 아빠가 먹었네. 잔다 이 노래 좋아하나봐요. 그리고 라온이가 성악 조금 줘요. 성악 러셔 서스피리. 어 미안해 미안해 너무 커 너무 커. 테너구나 테너. 라리 베르타 에테소스피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브이로그가 끝이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삭 브랜드 만들게 해주신 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영상을 좀 좋아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감사하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거는 전부 여러분들이고 정말 항상 너무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라삭 오피셜이라는 인스타그램이 있는데 이것도 팔로우 하시면 저희 브랜드에 대한 업데이트가 여기에 제일 빨리 될 거예요. 그것도 팔로우 많이 해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로 마무리할래? 할 수 있어 봐봐. 하나 둘 셋 사랑해요.